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포스코 DX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우리 또 포스코 DX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월요일 또 힘차게 또 시작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뭐다? 휴! 코스피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에, 코스피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아, 라는 말씀으로, 말로 금요일 마무리를 했는데, 뭐 오늘은, 뭐 결과적으로 코스피 외국인들을 막판에 매수를 해 줬습니다. 에, 코스닥은 양매도가 나가는데, 코스닥 150이 또 많았던 거 보면은 확실히 또 2차전지 쪽, 뭐 반도체 몇몇 종목들, 뭐 이렇게 에, 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대통령인지 누군가가 쏘아 올린 저 PBR 이슈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해요. 그죠? 에, 제일 강합니다. 결국 저 PBR 종목을 내가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에 대한 에, 또 확실히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계좌 차이는 거기서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종목인가요? 그렇다고 하기 좀 어렵죠. 예, 저평가 종목이다 라고 하기는 예, 좀 어려운 그런 종목입니다. 그치만 그나마 그럼에도 예, 뭔가 이 대형주들 중에 시세를 보여줬던 놈들 치고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게 바로 또 포스코 DX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포스코 DX 오늘 수급을 한번 보면은 역시나 여전히 연기금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얘네 그 얘네들이 생각한 그 비중만큼 계속 매수를 하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뭐 생각 없이 매수하지는 않을 거고, 다 떠나서 개인들의 꾸준한 매도세, 네, 결국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개인들의 꾸준한 매도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스코 DX는 어렵지 않다. 세 가지의 가격을 두고 보시면 된다. 첫 번째 얼마? 55,000원, 5만원, 6만원이죠. 네. 다행인 것은 5만원에 대한 테스트는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럼 결국 6만원과 55,000원 사이에서의 공방이 제일 중요하고, 55,000원과 6만원 사이에서 움직일 때는 뭐 해야 돼 우리는? 방향성이 있는 구간이에요? 없는 구간이에요? 없는 구간이죠. 55,000원에서 6만원 사이에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5만원 테스트하러 가는 것도 아닐 뿐더러, 55,000원 6만원 사이에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6만원 위로 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55,000원 구간에서 머물러 준다면 55,000원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6만원에 대한 트라이는 한번 해볼 수 있다 정도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더 나아가 확대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확대 해석을 할 필요도 없고 확대 해석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아, 너가 여기 지키고 있으니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55,000원에 대한 뭐예요? 움직임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의 문제고, 그죠? 그런 다음에 5만원만 지지, 5만원을 가지 않는다, 결국 테스트조차 하러 가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5만원 하방보다는 조금 더 6만원에 대한 상방 테스트가 우세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포스코 DX, 포스코 DX의 전망이라든지 무슨 실적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네. 이미 뭐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고 여기저기 다 둘러봐도 포스코 DX에 대한 분석은 이미 거의 한 뭐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년 전에는 다 나오지 않았을까. 반년 전에는 다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는 명확하게 무슨 영역? 대응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재 가격 구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가격대인 5, 5.5, 6, 딱 요 세 가지 가격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시고, 5만원에 깨질 때 대응하든지 6만원이 돌파할 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결국 5만원에 깨졌다라는 거는 그 다음 조정 구간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6만원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지금 구간보다는 좀 더 위를 향해 한번 보겠다라고 우리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아래 방향성이 나올 때 보셔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뭐 매일매일 내가 화장실 가서 핸드폰 열어보고 그러지는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저희 또 허브경제TV 뭐 한다? 허브경제TV 뭐 합니까? 무료체험 진행이 됩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목표수익 25% 향해 달려가는 거고, 추가로 또 뭐예요?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한 해, 올해 장사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신규 테마, 저 PBR 수혜주 제공해 드립니다. 저 PBR 최근에 움직인 거 보면은 PBR 1 이하의 종목들이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고 이것저것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BR 1 이하의 종목이 1200개가 넘습니다. 1200개가 넘어요. 네, 그 종목 다 사냐? 돈 많으면 다 사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 올라간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정말 수혜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담아 두셔야 내가 편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 저희가 빠짐없이 좋은 종목들로만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포스코 DX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포스코 DX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 여러분들께 전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